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것이 있죠. 어디였죠? 이것인데, 저번에 옛날에 땡강이 형이 거기 카페를 열어둔 건지 아니면 방문한 건지 같이 창업을 한 건지 나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한국 카페가 있대요. 한국 음료수랑 음식을 파는. 그래서 그곳을 가보기로 했는데 그 촬영 연락을 드렸더니 거기는 이제는 조금 펍처럼 이런 술 이런 걸 파는 데고 카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열렸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빠이! 지금 방금 전에 떡볶이 먹는 거 왔다 하면서 떡볶이 여기 초록색 분식 가볼까? 어? 빙수를 파네? 한국 메뉴를 진짜 많이 팔아. 이거 아이디 노래야. 이렇게 카페 투어. 아. 귀여운데? 요즘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교회에서 언니들이랑 같이 신앙서적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에세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월요일날 모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읽어야 해요. 못 들었어? 중요한 부분을 못 들었다고? 또 사장님, 은광이, his fan was coming to comfort today. And 은광이가 이거 주라고 했대요.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So sweet.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내가 먹을게, 언니. 아니야. 짠. 왜 웃어? 난 진지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핫도그라고. 짠. 아, 진짜. 어떡하지, 얘들아? 못 먹어, 나는. 내가 먹을게. 아니야. 엄마, 언니,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기다려봐. 사장님에게 썰을 들어야겠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내가 먹을래. 혹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문자로 마신 거예요? 그냥 문자로? 네. 해서? 친구거든요. 전화해서 팬분 오신다고 해서 네. 주시라고 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콘도. 콘도그? 아 맞아. 이걸 떡볶이랑 먹으면 맛있어. 알지? 알지. 유진이는 맛있었어요? 말차? 나는 맛있었는데 이게 놀라운 이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이거는 커피가 진짜 맛있네. 자, 그러면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은광이가 준 핫도그라니. 아, 눈물 날 것 같아. 난 이로써 삼성덕이 되었어. 상서지도 봤고, 민혁이도 봤고, 은광이가 준 핫도그를 먹은 거지. 뮤직비디오 많이 들어. 아,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나와. 개인적인 합법으로.
명랑보다 맛이 진짜? 명랑보다? 명랑보다 맛이 진짜? 치즈가 진짜 많아. 명랑 치즈보다 많은데? 그치? 오빠,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완전 신나. 좋네. 아. I just can't get over the fact. 귀여워.